이곳은 하와이에 있는 하나우마베이입니다.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하나우마베이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소입니다. 스노클링 할 수 있는 장소이며 스노클링 장비도 빌릴 수 있습니다. 장비되어 가격이 다소 비싸므로 월마트에서 구매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. 알록달록 작고 귀엽고 예쁜 물고기를 보기 위해서는 좀 멀리 나가야 합니다. 중간에 깊어지는 곳을 지나 다시 얕아지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다. 어린 아이들과 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. 먹을 거리를 챙겨갈 수 있고 파라솔을 가져가시면 더욱 좋습니다. 입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. 입장 시간보다 다소 이른 오전 6시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. 한정 인원에 맞춰 들어가고 사람이 많아서 일찍 가야 주차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버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여기 하나우마베이는 예약을 하고 가는 것이 가장 좋고 입장료가 있습니다. 입장 전에 자연을 지키는 마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입장합니다. 해변에 앉아서 멍 때리며 바람 안 봐도 좋은 장소입니다. 너무 뜨거운 낮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. 화상을 입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. 운이 좋다면 간혹 낮잠 자고 있는 바다 표범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. 여유롭게 하와이에 가신다면 한번 들려보시길 추천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다양한 정보와 영상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